지난 20일 서울신문에서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녹취록에는 곽 의원에게 50억 원을 직접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화천대유의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6명. 그중 일부 직원들의 쟁쟁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화천대유의 부회장은 과거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입니다. 그의 지역구가 바로 대장동이었습니다.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그는 어쩌다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? 저희 최윤길 아니, 전화 통화가 안 돼요, 거의요. 거의 안 되세요? 예, 본 지도 오래됐고요. 최 전 의장의 지인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6월 달에 대장동 그 입주가 시작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까장스러워서 준공검사를 자꾸 미루고 안 해주는데 아, 형님이 여기다 이름이나 올려놓고 좀 시청애들 잘하잖아요. 좀 도와주세요. 그래드리는 거야. 여기다 이름만 올려놓으면 뭘 600만 원을 준다를 되나. 지인이가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.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.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,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습니다. 작년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, 국정농단 사건의 이경재 변호사, 강찬우 전 검사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동열 전 검사장,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부,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계 유력 인사 10여 명과 정치인이 화천대유와 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. 일부는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대다수 법조계 고문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. 그런데 아, 그 고문 변호사님의 역할이 어떻게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라고 보면 돼요. 그냥. 그 이게 2015년 9월 1일부터 법률 고문을 했어요. 내가 월 고문료를 300만 원을 받았어요. 지금까지. 근데 이거 원래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. 또 뭐 나도 그냥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으로 같이 그냥 끼어 올리길래 이거는 안 되겠다. 법조계 인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영입한 걸까? 한국일보 법조 출입 기자로 김반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접촉을 했어요. 그때 아는 사람입니다. 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26년 전부터 알게 됐고. 와, 아, 몇몇 진짜 화려하잖아요, 정말. 제가 지금까지 본 자문단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. 뭐 투자받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뭐 투자받는 과정에서 뭐 아, 우리 법인단 이 아무런 문제 없는 사업이고 뭐 이렇게 몇번 봐라. 우리 이렇게 이렇게 대법관 출신, 뭐 검사 출신들이 다 우리 과문님 고문단으로 있다. 그렇게 이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. 분명히 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 없거든요. 어떻게 보니까 이건 주로 형사 쪽이 많잖아요. 검사장도 있고.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은 거 아닐까요?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한 인물로 김만배 씨가 지목됐습니다.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대가성은 없었고요.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도와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. 야 이 자식아! 야 김만배! 이거 얼룩이야! 선생님 특징 어떤 거예요? 네가 기자야!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. 그는 20여 년 경력의 법조 기자로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을 지냈습니다. 그 법조 기자단의 화석 같은 존재예요.
그러니까 법조 기재단 내에서 영향력도 막강하거든요. 차장급은 주로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그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만났지만 검사장급 이상은 김만배 선배가 주로 많이 만났죠.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